BMW X3 M1쪽 한번 개인적으로 만나보고 싶었는데, 저번에 제가 한번 이 BMW X4 M1 여기서 시작은 아니지만 다른 BMW 전시장에서 BMW X4 M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BMW X3 M하고 X4 M하고 과연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지 저도 상당히 많이 궁금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BMW를 많이 좋아하는 경향도 있지만, 그래서 이 BMW X3 M은 개인적으로 어떠한 시트 포지션을 가져올지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궁금했습니다. 일단 이 BMW X3 M의 경쟁 모델이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메르세데스 벤츠 GL이나 GLC 그 모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X3 M의 경쟁 모델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GL이나 GLC 그 차랑 비슷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이 BMW X3 M은 일단 M3의 SUV 버전이라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 X3 M 같은 경우는요, BMW M3의 SUV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M3랑 플랫폼을 공유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찌 보면 M3랑 비슷한 라인업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M3랑 M3의 SUV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저번에 제가 BMW X4 M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M4의 SUV 버전은 X4 M이듯이 M3의 SUV 버전은 이 X3 M이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BMW X3 M의 전면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가시죠. 고! 자, 그래서 이제 이 BMW X3 M의 전면부를 보겠습니다. 일단 BMW X3 M의 전면부를 보시면요, BMW의 아이덴티티라고 할 수 있는 이 키드니 그릴, 이 BMW 하면 가장 큰 메리트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BMW의 전통과 역사라고 할 수 있는 이 키드니 그릴은 상당히 볼륨감 있고 세련돼 보입니다. 저도 이 BMW를 좋아했던 이유가 이 키드니 그릴 때문인데요, BMW의 가장 큰 메리트는 키드니 그릴이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여기 조금 보시면 M 로고가 렌더링이 되어있습니다. M 로고 배지로 렌더링이 되어있고, 일단 그리고 이 차에 대해 성능 면에서도 보신다면 이 모델 어쩌면 스포츠 SUV예요. 스포츠 SUV만큼 상당히 시트 포지션도 개인적으로 하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시트 포지션도 개인적으로 많이 궁금한 차 중 하나예요. 저번에 BMW X4 M하고 비슷하게 좀 더 하드한 시트 포지션을 가져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쪽에도 약간의 에어덕트가 있어요. 스포츠 SUV만큼 엔지니어를 시켜줘야기 때문에 여기 쪽에도 에어덕트가 상당히 뚫려 있습니다. 여기 쪽에도 에어덕트가 있고요. 스포츠 SUV답게 라디에이터 그릴 밑에는 에어덕트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에어덕트가 왜 있냐면 엔지니어를 빨리빨리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에어덕트가 존재하나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일단 이 모델은 스포츠 SUV니까 상당히 엔지니어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쪽에는 에어덕트가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쪽에 라디에이터 그릴은 테두리도 보시면 크롬으로 포인트를 주었어요. 해외에서 고급차의 상징은 크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해외에서 고급차의 상징은 크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여기 쪽에도 전방 충돌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전방 카메라 기능이 깔끔하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딱 키드니 그릴 쪽에 센터 쪽에 이렇게 전방 카메라가 마련이 되어 있고, 그리고 헤드램프도 보시면 레이저 LED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BMW만의 감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레이저 LED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고, 반대쪽으로도 보시면 반대쪽으로도 마찬가지로 레이저 LED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BMW X3 M의 측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측면으로 가시죠. 고! 자, 그래서 이제 이 BMW X3 M의 측면으로 볼게요. 솔직히 측면부에 오시면 상당히 인상 깊게 있어요. 역시 이 모델도 스포츠 SUV만큼 이쪽에 휠에 M 전용 5 스포크 휠에다가 M시리즈 전용 세라믹 브레이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쪽에도 보시면 고성능 차이면 한층 더 강조하는 세라믹 브레이크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쪽에는 에어덕트는 약간의 뚫려 있네요. 여기 쪽에도 에어덕트가 있고요. 역시 스포츠 SUV와 함께 에어덕트가 상당히 많은 곳에 있습니다. 전면부에도 에어덕트가 존재하지만 여기 쪽에 측면부에도 약간 에어덕트가 뚫려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쪽에는 M시리즈 전용 5 스포크 휠에 세라믹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좀 세라믹 브레이크의 장단점을 일단 설명해드려야겠죠. 이 세라믹 브레이크의 장단점은 개인적으로 보시자면 좀 브레이크 제동 성능이 좋으나 좀 오랜 시간 운전할 때 좀 피로감이 느껴진다는 게 그게 좀 장점 아닌 단점이라고 좀 컨셉이 됩니다. 일단 세라믹 브레이크의 단점이라면 좀 오랜 시간 운전할 때 피로감이 든다는 게 가장 큰 결정적인 단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후렴 쪽에도 휠을 보시면 후렴 쪽의 휠도 무려 MC 전용 5 스포크 위에 여기도 N 전용 세라믹 브레이크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차도 어찌 보면 M3의 바디를 가져온 SUV 버전이기 때문에 후렴 구동차가 아닐까 생각이 되거든요. 이 차의 엔진음을 열어보진 못하겠지만 어찌 보면 이 차도 후렴 구동 기반의 4륜 SUV가 아닐까 철권 생각이 듭니다. 왜냐? M3의 기반을 가지고 있는 SUV이기 때문에 그래서 후륜 구동의 SUV가 아닐까 철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제 이 BMW X3M의 후면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뒤로 가시죠. 고! 자, 그래서 이제 이 BMW X3M의 후면부에 왔습니다. 솔직히 후면부를 보시면 상당히 이 M 로고가 상당히 이 차의 멋을 보여준대요. 일반 SUV가 아닌 고성 디비전이다. 그가 한층 더 강조하는 이 M 로고 렌더링은 개인적으로 멋있어 보인다. 이 일반 BMW가 아니다라는 걸 한층 더 보여주는 듯한 이 M 로고 렌더링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또 일반 BMW랑은 또 다르게 배기구가 트윈 머플러입니다. 트윈 머플러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쪽에 듀얼 머플러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쪽에도 배기구와 듀얼 머플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도 어쨌거나 스포츠 SUV지만 여기 쪽에도 후방 충돌 방지를 위해서 후방 카메라 기능이 존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여기 쪽을 보시면 이렇게 후방 카메라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 쪽에는 전동 트렁크를 열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자, 한번 보시면 이렇게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 있죠. 역시 요즘 SUV 기능답게 이렇게 전동 트렁크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쪽을 보시면 이게 바로 전동 트렁크 옵션이고요. 그리고 트렁크 공간도 상당히 넓어요. 역시 이 모델도 고성능 SUV이지만 역시 SUV의 매력은 가장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게 트렁크가 아닐까 싶어요. 왜냐? SUV는 트렁크가 넓어야 짐을 많이 실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SUV의 메리트는 개인적으로 저는 트렁크가 아닐까 싶습니다. 상당히 트렁크 공간도 넓어가지고 짐도 실을 때 유리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렇게 전동 트렁크 옵션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편리함을 가져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BMW X3M의 실내를 바로 보겠습니다. 안으로 가시죠. 고! 자, 그래서 이제는 이 BMW X3M의 실내에 왔습니다. 일단 솔직히 BMW X3M을 타보면서 느꼈는데 시트가 그렇게 많이 하드한다라는 느낌을 못 받겠어요. 제가 이 BMW X3M을 타면서 느꼈는데 상당히 시트 포지션은 일반 차랑 비슷합니다. 제가 이전에 리뷰했던 BMW X4 M하고는 좀 많이 다른 느낌인데요. 이전에 리뷰했던 BMW X4 M은 좀 쿠페형 SUV나 상당히 하드하고 좀 잡아주는 느낌이 있다면 이 BMW X3M은 좀 더 한층 더 여유롭고 좀 더 편안하게 세팅이 되어 있다고 느껴집니다. 역시 이 BMW X3M도 상당히 편안함에 포커스를 맞춘 고성능 SUV인 만큼 상당히 시트가 많이 잡아준다라는 느낌은 안 들어요. 제가 이 차를 타면서 느꼈는데 그렇게 시트 포지션이 많이 꽉 조인다? 그런 느낌은 안 듭니다. 그리고 또 BMW의 메리트를 할 수 있는 이 M하고 M모드가 있어요. 여기 쪽에 핸들을 보시면 이렇게 M모드가 적용되는데 여기 쪽에 이렇게 M모드가 적용되어 있고 그리고 고성능 SUV의 감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렇게 패드시프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고성능 SUV야만 딱 패드시프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고성능 SUV에 걸맞은 대형 패드시프트도 상당히 마음에 들고 여기 쪽에는 방향지시등과 와이퍼 조작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와이퍼와 방향지시등 조작 버튼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RPM 게이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RPM 게이지는 완전한 풀 디지털 RPM 게이지입니다. 완전한 풀 디지털 RPM 게이지로 적용이 되어 있고 그리고 핸드 스티치 느낌도 상당히 M만의 감성을 잘 살렸어요. 약간 이렇게 스티치 색상을 보시면 빨간색하고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개인적으로 전 M만의 색깔에 잘 표현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고성능 모델인 만큼 상당히 M자 로고의 렌더링 표현까지도 개인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센터페시아를 보시면 센터페시아는 역시 BMW만의 그런 느낌이 확실히 들거든요. BMW만의 그 감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 BMW 느낌을 상당히 잘 살렸고 이쪽에 내비게이션 밑에 하단에 보시면 카본으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여기 쪽에도 보시면 카본으로 포인트를 준 게 역시 상당히 고급스럽고 깔끔해 보이면서도 스포티한 느낌을 들고요. 그렇지만 이 BMW X3M에 좀 아쉬웠던 게 하나 있어요. 이렇게 돌출형 내비게이션 살짝 튀어나온 건 좀 살짝 시야 확보에 좀 불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일체감이 없어 보이고 좀 시야 확보 측면에서는 좀 불리하지만 그래도 BMW만의
멋져서 잘 소화시킨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좀 요즘 BMW는 좀 일체감 있게 내비게이션이 되는데 이때 당시 BMW는 좀 약간 돌출형인 게 살짝은 아쉽다고 느껴지네요. 그리고 여기 쪽에도 보시면 컵홀더와 무선 충전 단자 기능이 있습니다. 컵홀더와 무선 충전 기능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M만의 전용 DCT 변속기가 들어가 있어요. 일단 DCT가 무엇이냐? 듀얼 클러치 변속기예요. 듀얼 클러치 변속기가 여기에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역시 고성능 SUV에 걸맞는 이러한 듀얼 클러치 변속기는 개인적으로 저도 마음에 듭니다. 역시 고성능 차인 만큼 이렇게 듀얼 클러치 변속기가 적용이 되어 있고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내비게이션을 조작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이게 내비게이션을 조작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밑에 있는 게 여기 쪽에 있는 내비게이션을 조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쪽에 있는 내비게이션을 조작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쪽에는 가변 배기 모드나 트랙션 컨트롤, 좀 차량의 운전 제어에 관련된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역시 이 모델도 스포츠 SUV만큼 상당히 운전 제어에 관련된 기능이 상당히 뚜렷하게 잘 표현되어 있고 이게 트랙션 컨트롤과 전체적으로 차량 세팅 그리고 여기 쪽에 가변 배기나 뭐 어라운드 뷰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고 여기 쪽에 사이드 브레이크도 전자식 사이드 브레이크입니다. 요즘 차답게 이렇게 전자식 사이드 브레이크가 적용이 되어 있죠. 그건 개인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역시 요즘 차에 걸맞은 이런 전자식 사이드 브레이크는 개인적으로 저도 마음에 들고 여기 쪽에는 보시면 오디오랑 에어컨 그런 풍량에 관련된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에 에어컨이나 뭐 열선 시트 그리고 오디오 에어컨 공조기 이렇게 들어가 있고 요즘 차의 기본이라고 할수 있는 이렇게 버튼식 시동 기능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고 그리고 RPM 게이지를 아까 다시 못 보여드렸다면 RPM 게이지도 무려 풀디지털 RPM 게이지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이 풀디지털 RPM 게이지가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느껴요. 보기도 상당히 편안하고 시안성 측면에서 좋아 보인다고 느껴지고요. 그리고 콘솔 박스도 보시면 고성능 SUV지만 간단하게 짐 실는 용도로는 딱 적당한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물건 넣어놓고 그러기엔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바로 내비게이션 조작 기능인데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조작할 수 있는 이러한 기능이 이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터치로도 다 내비게이션을 조작할 수 있는 이러한 기능들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그래서 이젠 이 BMW X3M의 뒷좌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뒤로 가시죠. 고! 자, 그래서 이젠 이 BMW X3M의 메인 포커스라고 할수 있는 뒷좌석 같습니다. 솔직히 BMW X4M하고 제가 비교했던 이유가 왜냐? BMW X4M이나 이 X3M이나 어찌 보면 비슷한 포지션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최근에 리뷰했던 BMW가 X4M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좀 많이 비교가 되는데 솔직히 최근에 리뷰했던 X4M에 비해서 상당히 편안합니다. 좀 제가 지난번에 리뷰했던 BMW X4M 같은 경우는 좀 C필러가 낮아가지고 좀 헤드룸이 낮아져서 좀 살짝 불편하다고 느꼈는데 이 X3M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상당히 편안해요. C필러도 여기 쪽에 있는데 이게 C필러 구간인데 C필러도 상당히 높게 되어 있어서 상당히 편안합니다. 그리고 도어 트림도 보시면 역시 고성능 SUV답게 이렇게 카본으로 깔끔하게 포인트를 주었어요. 이렇게 카본으로 깔끔하게 포인트를 줬고 실내 마감 처리도 상당히 훌륭합니다. 뒷좌석의 실내 마감 처리도 이렇게 다 가죽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마감 처리도 측면에서는 개인적으로 훌륭하다고 느껴져요. 이 카본과 가죽의 조합이 개인적으로 저도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쪽에는 보시면 에어컨 공조기와 그리고 열선 시트 기능들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 쪽에는 휴대폰 충전 단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역시 이렇게 뒷좌석에도 상당히 많은 배려를 한게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데 에어컨 공조기나 열선 시트 그리고 휴대폰 충전 단자까지 이렇게 뒷좌석에도 상당히 많은 기능들이 들어가 있고 이게 암레스트인데 이 암레스트에도 보시면 이렇게 컵홀더가 있습니다. 이렇게 암레스트를 내리면 이렇게 컵홀더 기능까지도 추가로 들어가 있죠. 상당히 고성능 SUV이지만 그래도 뒷좌석에 상당히 많은 신경 썼다고 느끼는 것중 하나가 여기 쪽에 에어컨 공조기와 열선 시트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암레스트에는 컵홀더 기능까지도 따로 적용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BMW X3M을 뒷좌석 타면서 느꼈는데 물론 앞좌석에도 앉아봤지만 상당히 편안해요. 지난번에 리뷰했던 BMW X4M에 비해서는 상당히 편안합니다. 왜냐, 이게 좀더 BMW X4M보다 좀한 단계 작은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작은 사이즈에 비해서 레그룸 공간도 상당히 적절할 뿐더러, 여기 쪽은 레그룸, 이렇게 레그룸 공간도 적절할 뿐더러, 위에 헤드룸도 상당히 널찍하고 편안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젠 이 BMW X4M에 대해 토탈 평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가시죠. 자, 그래서 이제 이 BMW X3M에 대해 제가 토탈 평가로 말씀드리자면, 전딱 그런 느낌입니다. 역시 고성능
컴팩트 SUV만큼 상당히 편안했어요. 이 차도 고성능 SUV라 좀 시트가 많이 하드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많이 하드하다 느낌은 아닙니다. 상당히 편안했어요. 제가 BMW를 X4 M하고 이 X3 M하고 비교했을 때 X4 M이 조금 더 하드한 느낌이 강하다고 듭니다. X4 M하고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이 X3 M이 조금 더 편하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X4 M하고 비교했을 때는 이 X3 M이 좀 더 편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늘이 BMW X3 M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얘기할 수 있겠으면 실제 리뷰가